네, 글로벌뷰의 김예솔입니다.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국 내 일자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해외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최근 자국 내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리쇼어링, 즉 국내 복귀에 추진 중인데요. 이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올해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. 이는 2010년 이후의 최대치라고 하는데요. 2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이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자 이제는 기업이 나선 겁니다. 이뿐만 아니라 2월 말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,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이 미중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서 이 기업들, 이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에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. 이 미국 정부 역시도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자국 내 기업들은 높아진 운송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게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는 피해를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양쪽 시각에서 함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한편 인력을 줄이고 있는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사인 샤오미가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. 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9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. 이 샤오미는 지난 2분기의 매출이 13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. 이 전년 동기 대비 20%나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.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변동, 그리고 복잡한 정치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.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부진들은 샤오미의 주력 분야인 스마트폰 부문 매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. 2분기 스마트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%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.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에서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감원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마존과 애플, 그리고 유튜브가 스포츠 경기 스트리밍을 유망한 시장으로 내다보고 이 중계권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미국의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의 경기를 스트리밍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 수십억 달러의 지급도 현재는 마다하지 않을 태세인데요. 이 지난 6월 애플은 내년 시즌부터 이 애플 TV 플러스로 미국의 프로 축구 리그 이 MLS의 모든 경기 를 10년 동안 무료로 스트리밍하기로 했습니다.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11년 동안 NFL의 목요일 경기 스트리밍 중계권을 따낸 지금 상황이고요. 또 경기가 많은 일요일에 중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현재 또 협상 중에 나섰다고 합니다. 이 현재 이 대형 IT 기업들이 스포츠 중계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스포츠 시청자들이 TV 생중계로 보는 걸 선호를 하고 있고 당장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스포츠 리그에도 지적이 있는 만큼 함께 참고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테슬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.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공장 가동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정부 수천성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이 앞서 테슬라는 코로나19 봉쇄로 상하이 공장 몇 주간 폐쇄를 했었는데요. 이 테슬라는 정전으로 인해서 이 부품을 제때 조절하지 못할 걸 현재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중국 수천성을 포함한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잦은 정전으로 인해서 공장 폐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올해 누적 7개월간 중국의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.5%가 감소하기도 했는데요. 반면에 중국산 테슬라 자동차 판매는 66%나 늘어난 상황입니다. 따라서 중국의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